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강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회계학, 원가관리 회계 쪽이고 객관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죠. 이 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민준이가 15%의 매출 총 이익률을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 우리 재무회계를 먼저 공부하시고 보통 원가관리 공부하시기 때문에 재무회계 때 어떤 흐름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문제를 풀면서 때에 따라서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문제 풀면 정리를 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역시 원가 관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강의를 두 번이나 세 번 최소한 2회독 이상 해야 문제 풀 강의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이거는 뭡니까? 1장 주제는 이제 원가 얘기 기초 개념에서 T계정 3개 또는 2개 또는 하나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제조원가 흐름, 걔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따라서 T계정이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일 텐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거 보면서 기초기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T계정 할 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제공품하고 제품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초기말이 있구나.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올리겠습니다. 세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 기초가 있죠. 그럼 T계정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느낌을 가지실 수 있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초기말 나온 것이 제품하고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 T계정은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감을 잡으시라. 기초기말이고요. 기초기말이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뭡니까?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에서 이 세 개 합친 것이 단기 총 재정가. 여기는 완성이잖아요. 여기는 단기 제품 재정가죠. 완성품의 그러니까 단기 완성품에 대한 재정가가 단기 제품 재정가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매출 원가다. 이래놓고 이제 채워넣는 거지. 기초기말부터 채워놓읍시다. 만만한 것부터. 기초기말 제공품. 제품도 기초기말. 기초제품 우리가 구하는 X가 되겠고요. 기말은 2만. 그래서 이 15%의 매출 총 이익률이 있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매출 원가율 85%. 예를 들어서 매출 100이고 매출 원가 85, 매출 총 15고 매출 총 이익률이 매출분의 매출 총 이익이고 매출분의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율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100, 매출 원가 85, 매출 총 15니까 매출 총 이익률 15%면 매출 원가율은 85% 자동으로 나야 된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나왔는데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 곱하기 매출 원가를 때리면 되겠죠. 매출 곱하기 원가율 85%. 그래서 걔부터 먼저 계산한다. 그럼 걔가 68만원 나와요. 그럼 더해. 70만원. 왼쪽 어깨도 갔다. 70만원. 됐고. 또 안 써먹은 거. 이거 써야지. 직접 재료비, 직접 내비, 제조 간접비에서 20만원, 25만원, 23만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해. 그럼 걔가 여기가 기초가 2천원이 아니라 2만원이었죠. 예, 첫 번째 문제부터 삽질할 뻔했네. 다 더해. 얼마입니까? 70만원? 여기도 70만원. 여기도 70만원 나와야 된다. 여기서 5만원 빼면 65만원. 그럼 너도 같으니까 65만원. 75만원 빼기 65만원 하면은 드디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값 기초제품 5만원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 흐름 갖고 이제 푸는 탑픽이 1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 매출 총 이익률 전업이었고 원가를 85% 떨어지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기초기말이 3개가 조절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계정이 아마도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고 여기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풀겠습니다. 이번엔 T계정이 기초기말이 3개가 조졌으니까 3개를 가지고 이제 해보자. 원재료, 제공품, 제공품. 원재료 일단 기초기말부터 이제
기초 좀 있다가 익숙해지면 이 기초기만은 제가 따로 안 쓰겠죠. 기초기. 원재료는 뭐였죠? 여기가 단기 구입 또는 뭐 매입, 단기 사용 또는 투입. 뭐 사용이 투입이지 뭐. 그래서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인데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단기 원재료 투입된 거, 그게 직접 재료비잖아요. 여기는 완성. 여기는 방금 해봤으니까 익숙하고. 양이랑 같은 거고. 매출 원가. 여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거죠. 이왕이면 기초기말부터 채워넣는 게 좋겠죠. 만만한 것부터. 원재료 30만원, 40만원 해서 이제 만짜를 생략하고 쓰죠. 뭐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 30만원, 뭐 40만원. 만짜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기초 20만원. 기말은 뭐 40만원. 그래서 기초 50만원. 기말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값. 이렇게. 원재료 매입 150만원. 어딥니까? 구입이 매입이죠. 150 더하면 180만원. 너도 같어? 180만원. 그럼 넌 얼마야? 140만원. 너도 같어? 14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720만원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720만원인데 산식을 써보자. 이는 이거는 매출원가의, 의하면 곱하기죠. 매출원가의 곱하기. 퍼센트제는 다 소수로 바꿔서 그러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산식 세웠습니다. 이 문장 갖고. 그 매출액이 720만원인데 매출원가 곱하기 1.2야. 그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600만원 되겠죠. 700만원 나누기 1.2에서 600만원. 그럼 개를 찾았습니다. 여기다 만자 생략하고 600개 적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안 써먹은 거. 이거 해야지.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합쳐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쳐서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이런 말하죠. 그럼 가공비니까 직접 노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역시 뭐뭐의 되잖아. 곱하기 50%. 그럼 0.5 뭐뭐인 2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 갖고 지금 쓴 거잖아. 제조 간접비는 해서 뭐뭐는 뭐뭐의 하면은 곱하기. 그래서 50%니까 0.5 뭐뭐인 하면 는이 되겠지.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250만원이고 이 산식을 풀어내면 여기다 또 250만원 집어넣으면 직접 노비 얼마입니까? 그럼 너도 250만원 되겠다 이거지. 계산하시면 맞나? 예, 맞죠. 너도 250만원 더해 660만원입니까? 그럼 너는 660만원. 그럼 너도 같아야 돼. 660만원 빼 620만원. 너도 같아. 620만원 더해 670만원. 너도 같으니까 670만원. 기말 제품 얼마입니까? 나머지 70만원 되겠지.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일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쭉 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제조원가 흐름 갖고 푸는 것인데 T계정이 문제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인데 어떻게 감을 잡는다고요? 기초기말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럼 재료비하고 제공품 두 가지가 이제 T계정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다가 원재료 제공품 기초 기말은 이제 따로 안 써야 되겠죠? 기초 200, 기말 100, 제공품 기초 1200, 기말 1000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매입이죠. 여기는 사용 또는 투입 너랑 같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뭐 제조 간접비 여기는 완성.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가 단기 완성품에 대한 제조원가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골라놓은 X가 되겠죠. 박스 밑에 매입액이 400입니다. 매입은 여기 있죠. 더하면 600. 그럼 너도 같아? 600. 너에서 100을 빼? 그럼 500. 그것이 직접 재료비까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위에 박스 이제 안 써먹은 거 써먹으면 되겠죠.
우리가 재료비하고 노무비 보면은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간접비란 얘기가 없으면은요 다 직접비입니다. 노무비 아무 말 없잖아. 뭐 직접 노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6배. 그럼 제조 간접비인데 여기서 이제 제조가 우리가 이제 안 써본 것 중에서 주요 보시면은 제조 무관이 있잖아 이런 것들. 본사 이런 거 다 판관비지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는 제조원가 아니잖아. 제조원가 흐름할 때 전혀 필요 없는 거지 판관비. 공장, 감가사비, 공장 보험료, 제조 경비에서 다 제조 쪽이잖아요. 그럼 다 제조 간접비에서 판관비가 아니죠. 5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다 더해 얼마 450. 이것이 제조 간접비. 어차피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아닌 거 다 제조 간접비니까 여기가 그럼 450. 해서 계산기 두들깁니다. 그래서 막 두들기다 보면은 몇입니까? 여기가 2,750. 나도 2,750. 그래서 1,000을 빼. 나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75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의 이제 적성이, 특히나 이제 원가관리 회계학의 적성이 학창 시절에 수학하고 비슷하죠.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재무회계보다 원가관리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원가관리하고 이제 수학하고 적성이 거의 뭐 80% 이상은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쭉 사람들 보면은 아유 회계사님 저는 남들이 재무회계가 더 어렵다 하지만 저는 원가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대체로 보면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 왜냐면 다 숫자 계산, 숫자 계산. 뭐 수학 계산. 사실 뭐 수학이 아니죠. 산수지. 어려운 산수. 왜냐면 루트도 안 나고 로그 지수 아무것도 안 나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어려운 산수죠. 그래서 수학 적성하고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건 수학이 안 맞으면 이제 우리 원가관리 좀 더 어려워하실 텐데 그럼 공부 많이 하셔야지 뭐. 나중에 어차피 다 손이 풀게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단기 제품 재정가를 물어봤습니다. 재정품 계정이 기초가 있고요. 기말이 있습니다. 그럼 기초 기말이 재정품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T계정이 하나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쭉 해서 재정품.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역시 뭐 기초 기말. 개부터 5만원 기말은 여기서 1월 말이 기말이죠. 10만원 그 다음 단기 제품 재정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완성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재료비 사용해 그게 뭡니까? 그게 원재료 쪽에서 이거죠. 원재료 쪽에 있을 때 여기 사용 그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갔다 했었죠. 30만원. 이게 직접 재료비라고. 아니 원계정 원재료 T계정 있을 때 이쪽이 사용이잖아. 그게 직접 재료비. 얘랑 얘랑 갔다고. 그다음 여기 또 제조랑 무관한 거 있죠. 뭐 판매 수수료. 이거는 판관비잖아. 제조 무관이기 때문에 영업 사원의 급여 다 판관비입니다. 본사 쪽 나왔어? 다 판관비. 나머지는 다 공장 났으니까 제조원가 맞는 거고 이런 건 판관비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급여죠. 급여 이런 거 제조 간접 그 직접 노비겠죠. 뭐 그 간접이란 얘기였으면은 뭐 직접 노비 하시면 됩니다. 90만원. 만약에 뭐 간접 노무비다 그럼 그런 건 다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간접이란 얘기 없으면 직접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요. 공장 쪽에 감가사비, 공장의 수선비, 그 다음에 또 없나? 두 가지밖에 없나? 예, 그래서 이거는 25만원의 제조간접비. 직접비 아니면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내비 아닌가 다 제조간접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25만원의 제조간접비 해서 다 더해. 그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50만원이 나와. 그럼 너도 150만원. 넌 얼마? 나머지 140만원. 걔가 단기 제품 재정가죠. 정답은 10분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말했지만 요거는 단기 총 재정가고 이건 단기 제품 재정가고 요걸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은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또 재무회계 때도 그랬듯이 원가관리도 뭐 대략 한 시간에 뭐 10문제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되도록이면 뭐 10문제 11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
그것도 뭐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14번 불가십니다. 직접 너비. 뭐 걔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되겠고요. 뭐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올려봅시다. 역시 기초미 기마 주어진 것이 제공품밖에 없으니까 뭐 제공품 계정 T 계정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기초 기말부터 10만원, 20만원 좀 기초 기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여기 항상 기초고 여기 기말이고 완성이고 여기 세 개잖아. 직접 조립이, 직접 너비, 제조 간접비. 직접 노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되겠고요. 여기가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재정가 여기 있죠. 단기 완성품에 대한 재정가 더해 140, 20 더하시면 160, 여기도 160만원. 그래서 두 개 데이터 안 써먹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지. 기초원가 기본원가 뭡니까? 직접 조립이 더하기 직접 노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뭡니까? 직접 노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럼 다 주어진 거나 다름없지. 왜냐면은 야 지금 모르는 단어가 지금 직접 조립이,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더 할 수 있잖아. 왜? 이게 세 개 다 더하시면 뭡니까? 150만원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써볼까? 직접 조립이 아니 왼쪽 악기 오른쪽 악기 같으니까 이거 빼기 10만원이 150만원이 되잖아. 그것도 활용해야지.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150만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3개가 있으면 산식이 3개가 필요하다는데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유자재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야 어쨌든 요 2개 합쳐서 110만원이래. 그럼 너는 40만원 되는 거지 뭐. 뭐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고. 그럼 넌 40만원. 그럼 여기가 40만원이면은 직접 노비로 뭐 80만원. 뭐 정답 나왔네 벌써. 뭐 제조 간접비 안 물어봤지만 정답은 나왔죠. 80만원. 뭐 제조 간접비 안 물어봤지만 걔도 풀 수 있죠. 뭐 여기가 80만원이래. 두 개 더해서 110이니까 너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뭐 세 개를 다 구할 수도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접 노비는 80만원. 예, 이렇게 해서 예, 답이 나왔다. 그래서 모르는 변수가 3개가 있으면 식이 3개가 필요한데 3개가 적어도 필요할 텐데 2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 합계가 150이다. 그걸 활용해서 하면 당연히 꽁짝꽁짝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야 이렇게 해서 120이니까 이게 120이야 여기 뭐 30만원 뭐 그렇게도 되겠고 뭐 그래도 답이 다 나오죠 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잠시 또 진도 체크. 19번 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탑픽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많이 푼 거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뭐 질문 자체가 이제 특이한데 어쨌든 매출원가 20% 이익 가산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이게 우리가 이거잖아. 상황이 만약에 상품을 100원 주고 사서 마진 20% 붙여서 120원에 판다. 그러면 산식 세울 때 어떻게 매출원가 곱하기 1.2가 매출이다 이렇게 셀 수 있죠. 예, 직접 재료비하고 영업이 해서 이제 그거 이쪽 자리가 빡시니까 올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봤던 거에 따라서 매출원가 곱하기 마진 20% 붙여서 이제 매출이 나온다. 물론 걔가 18만원. 그 매출원가가 뭐야 15만원입니까?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됐지. 그 다음 T계정이 뭐 기초기말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T계정이 무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리가 빡빡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글씨를 한번 작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되려나 모르겠다. 되긴 되는데 글씨 잘 안 보이긴 하겠다. 작게 이렇게 해서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푸는 게 낫겠죠? 뭐 제품 글씨 좀 작게 제공품 원재료 일단 기초기말부터요. 기초기말 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기초 17,000, 기말 13,000. 제공품은 2만원 기초.
기말은 15,000. 제품은 기초 18,000, 기말 23,000. 그 다음에 여기 매입, 여기는 뭐 사용 또는 투입, 여기 아시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뭐 제조 간접비, 여기는 완성, 너도 갔다 완성, 여기는 갖고 너도 갔다. 다음 이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출원가 아까 15만원 찾아냈잖아요. 여기 이제 15만원 집어넣는다. 더해 173,000. 그럼 너도 173,000. 173,000에서 18,000을 뺍니다. 그럼 155,000. 15만 뭐야? 173,000에서 이제 18,000을 빼게 되면은 155,000 맞죠? 그럼 너도 155,000. 더해 뭐 17만원. 그럼 너도 같으니까 17만원까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안 썼는데, 두 가지 안 썼는데도 이만큼 나왔죠. 그럼 두 가지 쓰면 나머지도 채워지겠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일단 여기 또 보시면은 또 주어진 데이터가 여기가 몇 번입니까? 19번이 되겠죠. 우리 이제 다 써먹었고 그냥 두 개만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두 개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다 했고, 안 써본 게 있나? 다 써먹었죠. 그럼 뭐 집어넣지 뭐.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뭐 요거는 얻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합쳐 두 개 합쳐서 98,000. 그럼 직접 재료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 17만원에서 98,000원 뺀 다음에 2만원 뺍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가 52,000원. 그럼 너도 같으니까 52,000원까지 된 거지. 더해 그럼 65,000원. 너도 같으니까 65,000원이 나와. 여기서 17,000원 빼게 되면 48,000. 직접 재료비 매입액 뭐 구했죠. 여기서 매입액 48,000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 구해볼까요? 영업이 뭐 매출 빼기, 매출원가 빼기, 판값인데, 매출 빼기, 매출원가 빼기, 판관비. 여기 매출이 있고요. 18만원. 매출원가 15만원 구했고, 판관비 만원. 그건 얼마야? 2만원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루티계정에 재료비 매입액이 하나 빵꾸 들어놓고 물어보는 거, 그런 건 아주 흔한 문제잖아요. 하나 빵꾸 들어놓고 지금까지 계속 물어봤으니까. 다만 특이한 거는 영업이익 물어봤는데 그래봤죠. 뭐 매출 빼기, 매출원가 빼기, 판값인데, 티계정에서 매출원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매출하고 판값이 조졌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가 그러면 충분히 했고,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죠. 잠시 또 진도 체크.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이제 한 시간에 한 11문제 꼴이 되긴 하는데, 뭐 항상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하다 보면 또 늘어집니다.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 쭉 넘기시면 되겠고요. 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되겠고, 저도 하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보조 부분을 제조분에 배부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뭐 상황 자체가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 지금 상황이. 우리가 좀 부연 설명 좀 한다면은, 어차피 뭐 이것저것 다 여기 이제 섞어서 물어봤으니까 잠깐 좀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상황이 뭐 이거잖아. 여기가 뭐 공장이 다치죠. 뭐 빠른 설명. 여기 뭐 공장 쪽에 관리비가 있다. 여기가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세 가지가 있죠. 1단계는 부문 공통 원가를, 제목은 제조 간접비 배분입니다. 부문 공통 원가를 부문 K
개별 원가로 배분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죠. 그래서 이제 보조본 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사업부, 이제 수선 사업부 뭐 이런 거고, 제조하고 직접 관련은 없죠. 제조부는 생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조립하고 뭐 현대자동차다 뭐 도색하고 색칠하고 이런 거 제조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공장 관리비 이런 부문 공통 원가를 갖다가 부문 개별 원가 이런 데다가 뿌려주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2단계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이제 보조 부문 원가를 갖다가 보조 부문 원가를 갖다가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거, 그것이 우리 계산의 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보조본 원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배부하는 거, 그게 우리 주인공이잖아. 2단계. 뭐 3단계는 뭐 쉬운 거지. 3단계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제품을 우리가 A도 만들고 B도 만들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만들고 그랜저 만들어. 그 여기 있는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제조본의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 그게 3단계죠. 그래서 제조 부분 원가를 갖다가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거. 각각 제품에 배분하는 거, 그게 3단계에서 제조간접비 배분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쨌든 상황을 아셔야 되겠지. 이거 얘기하는지 이거 얘기하는지 이거 얘기하는지. 다만 계산의 메인은 당연히 이거다. 오케이. 이런 것이 부문 공통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각각 부분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뭐다 틀린 거 골라봐라. 보조분원가를 영역수술 배부 계산상 어떻게 고려하는지 따라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공동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상호 배분법. 그래서 보조분 A가 있고 보조분 B가 있고 제조분 C가 있고 제조분 D가 있는데 이 보조분 상관의 영역수술을 완전히 무시한다. 직접 배분법. 어느 한쪽만 고려한다. 단계 배분법. 양쪽 다 고려한다. 그것이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뭐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1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직접 배분법 계산이 간편하다. 그렇죠. 이건 보조부문 상관의 용역수술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다. 다만 정확성 떨어지는 거지. 항상 간편하면 정확성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는 가장 복잡한 게 상호 배분법. 이건 방정식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방정식 세워서 아주 복잡한 만큼 단점은 복잡한 거고 장점은 정확성이 높다 이거지.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부문비의 1차 집계 있어서 제조간접비 모두 다 가급적이면 부문 개별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부문 공통비로 파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문 공통비로 가겠지만 부문 개별비로 하면 좀 더 정확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공통비는 배분은 부문 개별 원가에다가 배분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문 개별 원가로 파악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더 정확성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희망상 얘기하는 거고. 공장 건물에 하나의 계량기가 있다. 그래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 거기 하나의 계량기가 있어. 그럼 그런 공장 건물 내 각각 원가 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각각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력비라고 하는 거는 계량기에 따른 전력비 그런 거는 부분 공통비가 되겠죠. 제가 아까 공장 쪽에 뭐 관리비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계량기가 딸랑 하나인데 그 계량기에 대한 전력비를 갖다가 이 각각에 이렇게 뿌려줘야 되지 않겠냐. 부분 개별 원가에다가 그럼 여기 있는 전력비는 부분 공통비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에 따라서 복수 기준 배분법이 단일 기준 배분법보다는 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이 건데 이 복수 기준 배분법은 이중 배분준법 이런 말합니다. 이중 배분준법. 이걸 뭐 말 그대로 그냥 단일 배분준법 이런 말합니다. 단일 배분준법. 이거 써드릴까? 우리가 이걸 본 적은 없었죠. 걔는 변동비, 고정비 따로 하는 거예요. 변동비, 고정비 따로 계산. 이거는 합쳐서 계산. 우리는 계산 문제는 다 이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 자료가 따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할 때 변동비, 고정비 따로 안 나오는 이거로 다 계산을 하는데 다만 개념적으로 이중 배분일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다. 걔는 그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동비, 고정비 구분해서 이 세 가지를 배분하는 거니까 좀 더 뭔가 복잡하겠지. 복잡한 만큼 더 정확성이 있겠지라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더 정확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변동비, 고정비로 제조간접비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문제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발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죠. 뭐 그냥 어렵다, 뭐 출제 확률이 낮은데 어렵다 그런 거는 제가 공부하지 안 풀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발췌한 문제들은 이제 어려운데 좀 공부하기는 좋은 주제. 그러니까 시험장 하면 짜증나서 안 풀 것 같은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쭉 넘길게요. 5번 문제. 단계변법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된 거죠. 양쪽 다 물어봤잖아. 야, x 부분부터 배열할 때 하고 y 부분부터 배열할 때 각각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차이 빼래. 두 개 다 해보래. 그럼 짜증나는 거지. 공부하기엔 좋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죠. 이쪽이 보조 부분이고요. 보조 부분이고 여기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래서 용역을 사용하는 안 나와도 항상 그런 겁니다. 전체 합계고 비율부터 계산하는 거지. 비율 계산 여기는 40 나누기 100해서 40%, 20 나누기 100해서 20%,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부터 80 나누기 200해서 40%, 이렇게 해서 60 나누기 20해서 30%, 그럼 너도 30%, 이렇게 비율 계산부터 해야 된다. 뭐 기본 강의 때 아마 그림 그리고 막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풀이 강의답게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x 부분부터 배열할 때 이게 단계 배분법은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해보래. 그리고 또 여기다가 두 번째 y 부분부터 이제 배분할 때 해서 두 개를 다 해보래. 그리고 질문이 배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계라는 게 있을 텐데 집계 또는 합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지. 집계 또는 합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이 가장 흔한 겁니다. 풀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 배부, 제조원 A, A에 배부한다. 이제 B에 배부한다 해서 이제 A 쪽을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X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 Y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X에서 용역 제공해서 Y 사용했다. 몇 퍼센트? 40%. 그래서 일단 X 쪽에서는 이제 16만 원입니다. 그 16만 원 곱하기 40%. 하지만 우린 그런 거는 필요 없지. 우린 지금 X에서 제공해서 A 사용 그거부터 하는 거잖아.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X의 제공 Y 사용이고 X의 제공 A 사용 20%, X 제공해서 B 사용 40% 그거지. 그럼 A만 물어봤으니까 해보자. 그러면 X의 제조 간접비는 지금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하는 거죠. A 쪽 32,000. B는 안 물어봤지만 말로 하겠습니다. 16만 원 곱하기 40%. 그럼 이게 뭐 64,000원. 뭐 그렇게 된 건데 안 물어봤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상황적으로 지금 X가 있고 Y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X에서 Y 요거는 고려하고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어느 한쪽만 고려하는 거니까. 야 그럼 X에서 제공 Y에서 사용 요거 얼마? 16만 원 곱하기 0.6에서 6만 4천 원. 그 6만 4천 원하고 6만 4천 원하고 Y 자체에서 발생한 20만 원 있잖아. 요 20만 원하고 여기는 6만 4천 원 더해서 26만 4천 원을 배분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써드릴까? Y 자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20만 원도 있지만은 X에서 제공해서 Y에 사용한 거 다시 말하면 16만 원 곱하기 40% 이것도 배부된 게 있으니까 20만 원 더하기 6만 4천 원에서 26만 4천 원 요거 있는 6만 4천 원과 자체에서 발생한 20만 원 그 26만 4천 원을 어떻게? 여기는 무시하고 이렇게만 배부한다는 얘기죠. A, B에다가 그럼 합치면 60%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이 30% 그렇게 가는 거죠. 그 132,000. 뭐 B는 필요 없죠. 뭐 B도 마찬가지로 264,000 곱하기 60%분의 30%인데 B는 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164,000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부 쪽이니까 그거만 하는 거지. 만약에 집계까지 물어보면은 A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여기는 없겠지만 A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도 더하는 거지. 그럼 이제 집계 또는 합계에 대한 개념이고 이거는 배부 쪽이니까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부분부터 배부할 때 다시 한번 하는 거지. 뭐 Y부터 배부할 때 색깔 바꿔서 Y는 제조간접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30% Y부터 배부하고 그 다음에 X 그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는 A만 물어보니까 B는 계산할 필요 없다. 20만 원 곱하기 30% 아니 제공해서 사용한 쪽에다가 원가를 뿌려주는 거지. 비용을 배부하는 거지. 6만 원
여긴 안 물어봤지만 20만 원 곱하기 30%에서 여기도 6만 원이 되겠지. 하지만 필요 없다. 계산할 필요 없다. 역시 이번엔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는 고려하고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이번에는 y에서 제공해서 x 사용, y에서 제공해서 x 사용. 여기는 고려한다. 요건 고려한다고. 20만 원 곱하기 40%. 그럼 이제 8만 원이 되겠지. 그 8만 원에다가 16만 원 더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x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16만 원이 있었고 그 y 쪽 20만 원에서 x에 제공한 것이 40%. 그러니까 x 자체적으로 16만 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y 제공해서 x 사용한 20만 원 곱하기 40%. 20만 원 곱하기 40%에서 요 8만 원. 걔도 더하시면 얼마야? 24만 원. 요 24만 원을 배부한다 이거지. 어떻게? 이번에는 A하고 B 이렇게만 배부한다는 얘기지. 여기는 배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개 합쳐 60% 중에서 20% 부분 그렇게 배부한다는 겁니다. 8만 원. 물론 B는 안 물어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걔는 24만 원 곱하기 60% 중에 40% 이렇게 해서 B는 그렇게 계산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만 물어봐요. 두 개 더하면 14만 원. 그런 다음에 그 배부액을 빼래. 빼면 얼마입니까? 두 개 차감하면은 24,000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부하기엔 좋은 문제니까 이제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시험장에 딱 내면은 일단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리잖아. 보통 하나만 물어보는데 둘 다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고. 그림을 제가 살짝 그리다 말았지만은 어쨌든 그림 그려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상황 설명을 위해서 살짝 보여드린 것이고.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단계변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푼 거고 상호변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상호변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림 그리시면 안 된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가사용 용역은 무시한다.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럼 자가사용 용역 뭔데? 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뭐 상호변법이라는 얘기가 이제 써 있고요. 역시나 뭐 항상 그렇듯이 보조부분 두 개, 제조부분 두 개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조부분 두 개, 제조부분 두 개 나오고요. 수산법은 논문 시간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동력법은 기계 시간 가지고 배부한다. 그래서 논문 시간 여기가 수산법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가 동인이 지금 써 있는 거죠. 원가 동인이 수산법은.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기계 시간. 동력법은 기계 시간. 그래서 이게 동력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거야. 그 말이 없어도 항상 그런 겁니다. 자가 사용 용역 무시한다. 뭡니까? 지가 용역 제공해서 지가 사용한 거 그런 건 없는 걸로 보겠다. 그렇게 기준서가 되는 거고 동력법은 제공해서 동력법 사용하고 그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식당 사업부라고 하는 보조 부분이 있는데 식당 사업부 그들도 사람이잖아. AI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사용한 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럼 합계가 다 바뀌는 거죠. 2400 더하기 3200 더하기 2400 하면 얼마입니까? 8000? 맞나? 이것도 무시하고 5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에서 25000. 그런 다음에 비율 계산 들어가야 되겠지. 2400 나누기 8000 하면은요 30%. 너도 그럼 30%. 3200 나누기 8000 하면은 40%.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해야 되겠지. 요거는 5000시간 나누기 25000 하면은 20%. 만 나누기 25,000 하면 40%. 그럼 너도 40%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사용 무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가 그냥 수선 부분 동력 부분 안 나오고 원가 동이 나왔다. 그 두 번째 포인트. 나머지는 다 이제 그게 됐으면은 익숙한 겁니다. 말했잖아. 질문에 따라서 배부 금액을 물어보는지 집계 또는 합계를 물어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했었습니다. 이번엔 집계 또는 합계인데 보자. 역시 조립 부분 한쪽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A, B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조 부분 상호 배부 후의 원가잖아요. 우리는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보조 부분 상호 배부의 원가라고. 보조 부분 상호 배부의 원가를 A다라고 B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A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4만 원이고요. 더하기 무슨 비 이렇게 썼고 B는 자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35,000원인데 더하기 무슨 A 이런 것이었죠.
그 상황 설명을 위해서 하면은 여기까지 A하고 B, 물론 수선 부분, 동력 부분이고요. 여기가 조립 부분,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안 된다고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A 자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4만 원 있는데 여기서 배부된 것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 그것이 무슨 비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요령을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야, A 쪽을 쭉 봐. 쭉 보면은 20%. 그럼 요것을 하고 요령을 알려드렸지. 그럼 그게 뭔데? A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4만 원 있지만은 여기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중에서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20% 배분한 거지. 그럼 여기까지 A고 여기 B일 텐데 B의 제조 간접비 중에서 A에서 사용한 게 20%니까 B 곱하기 0.2 그거 한 거지. B의 전체 제조 간접비 중에서 20% 배분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A는 4만 원 더하기 무슨 B까지 기억나는데 뭘 쓰라고? A쪽 이걸 보라고. B도 마찬가지야. 3만 5천 원, 자체로 발생한 3만 5천 원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배분된 숫자도 있지 않냐. 그래서 B쪽은 뭐 어딜 보라고? 여길 보라고. 그렇게 요령 알려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념적으로 A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 배분한 거라고. A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중에서 B에 배분한 것이 30%라고. 근데 그거를 뭐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요령껏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거지. 일단 그것이 보조 부분 상호 배부의 원가고 그것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생략하고 그럼 걔가 얼마냐. 둘 다 5만 원이 나오네. 공교롭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8분응성 넘어간 거지.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조립 부분 그걸 물어봤습니다. 항상 한쪽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포장 부분인데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15만 원이 있죠. 자체적인 비용이 이제 15만 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수선 부분 물론 이제 거기가 A 쪽이죠. 동력 부분 제조 간접비 B쪽입니다. 거기서 발생하고 여기다 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A쪽에 있는 5만원 곱하기 수선 부분에서 제공해서 조립에서 사용한 거 수선에서 제공해 가지고 조립에서 사용한 거 몇 퍼센트? 40% 이번에는 B쪽 5만원이죠. 동력 부분에서 제공해서 A에 사용한 거 여기서 제공해서 조립에서 사용한 거 40% 그렇게 되겠지. 그럼 2만 원 둘 다 기분 나쁘게 5만 원 5만 원이고 둘 다 40% 해서 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차근차근 했고요. 그럼 19만 원 되겠지. 정답은 3번. 이게 이제 상호배분법에서 가장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배부 금액 얼마냐 했을 때 정답 얼마입니까? 4만 원. 배부를 물어보면 요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이제 합계를 물어본다 또는 집계를 물어봤다면 자체적인 발생한 제조 간접비도 더해서 19만 원 되겠다 이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게 되면은요 먼저 방정식을 세운다. 상호배분법 항상 패턴이 똑같다. 보조부분 두 개하고 제조부분 두 개고 항상 보조부분 두 개가 나오고 언제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조부분 상호 배부의 원가를 A다 B라 했었을 때 A는 4만 원 더하기 무슨 B 기억나시고 B는 3만 5천 더하기 무슨 A가 기억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요령껏 이렇게 해서 갖다 써서 하시지 이거를 개념적으로 시험장 가서 그림 그리고 야 누가 배부하고 누가 사용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방정식 풀어서 A, B 값을 구했는데 원래 있었던 4만 원, 3만 5천 원보다 숫자가 더 커진 거지. 왜냐하면 보조부분 상호 배부의 원가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4만 원에다가 배부된 것도 있으니까 금액이 더 커지는 거지. 물론 가상의 숫자. 여기 B도 마찬가지야. 동력법도 원래는 3만 5천이지만 거기서 있는 거에다가 여기서 배부된 숫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커져서 이렇게 커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집계된 요 5만 원 곱하기 여기서 제공해서 조립에서 사용한 게 40%니까 5만 원 곱하기 0.4 동력에서 제공한 5만 원도요 여기서 사용한 것이 40%니까 곱하기 0.4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 5번하고 6번 그것이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가장 좋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뭐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열 문제 못 풀었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